안녕하세요. 꽃 대신다 이화정 무당입니다. 여러분 잘 계셨죠? 자, 한가위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송편들 많이 드셨나요? 우리 무당님들도 한가위가 되면 시집살이가 너무 크답니다. 그래서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진짜 무척이나 힘들었어요. 근데 하여튼 연휴가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조금 자기 활력을 좀 재충전을 많이 했으리라 믿고요. 자, 저번 시간에 제가 소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사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근데 소금을 그게 제가 말하는 소금은 재운을 불려드리는 소금이에요. 뭐 잡귀나 허주나 정화를 시킨 그런 조그맣게 우리가 문전에다 놓는 그런 상문을 칠 때 쓰는 소금,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소금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응용도 하지만 제가 말하는 소금은 쌀자루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어.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오기가 힘들면 5kg, 10kg라도 갖고 와라. 근데 5kg에 항아리 이따만한 거 놓으면은 소금이 예만해 보이잖아. 그러니까 거기에 많게끔 센스력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소금에 대해서 너무 환호를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소금을 뚜껑을 여냐 닫냐 뭐 거기에다가 바가지를 넣냐 뭐 퍼먹어도 되냐 이거 다 돼요. 열어놓으면 우리가 증기, 소금이 약간 축축하잖아. 증기 발효가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뚜껑을 닫아놓고 김치 담을 때 뭐 일상생활할 때 쓰세요. 쓰시고 내가 그만큼 소금을 많이 썼으면 또 채우라는 거야. 재물이니까. 그래서 사업하는 장소 또 아니면 집안에 운기도 바꿔주는 거니까 소금이 그렇게 좀 하시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더니 막 진짜 막 중국 소금은 괜찮냐? 한국 소금으로 말해야 되냐? 아, 막 그러는데 중국 소금도 괜찮고요. 미국 소금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소금을 조금 많이 두르는 거예요. 운기를 조금 바꾸자고.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고요. 또 댓글에 꼭 집어서 꼭 안 해도 될 말 그거를 하시는 더러 우리 구독자분들이 있는데 댓글에 조금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댓글을 남겨주면 더 좋을 것 같아. 막 이 화장이 속상해요, 이 무당.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로 궁금증들 내가 한 분 한 분씩 다 댓글에 답은 못 해드려요. 많은 댓글들이 남기니까. 그러나 내가 보고 아 이런 거는 내가 걸러서 아 이런 거는 방송에 꼭 다시 한번 찝어줘야 되겠다 싶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한가위도 잘 보내셨고 연휴도 잘 보내셨으니까 이제 조금 남은 가을에는 국화가 만발하잖아. 그래서 여러분도 활짝 피듯이 가을에 꽃맞이처럼 아주 여러분이 행복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